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 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 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그리스 사태가 우리 조선업계에 미칠 파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국내 산업계는 지금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채권단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일부에서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리스에 수출하는 품목의 거의 대부분은 선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과 관련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부의 이기환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 교수님. 그리스에 우리가 거의 수출하는 것들을 보면 선박이라고 하는데요. 선박 수출이 지금 현황은 어떤지가 일단 궁금하네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1년 교역량이 제가 알기로 한 1조 달러 좀 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예. 그리스와 우리 교역량이 약 14억 달러인데 그중에 아마 10억 달러 가까이가 예. 선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박 수출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교역량이 우리나라에 차지한 비중은 굉장히 미미한 0.13%밖에 안 되지만 그리스가 해운 강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소에 선박 많이 발주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예. 최근 들어서 아마 올해 들어와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1월달, 5월달 사이에 보면 한 73%가 예. 지금 교역량이 감소하고 그중에 선박은 한 90% 가까이 감소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올해 들어서요? 예. 그러면은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그만큼 줄어든 건가요? 네, 많이 줄어드는 편이죠. 그리스가 네. 위험해지기 시작한 게 한 2009년 뭐 이 정도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예. 예. 그동안에도 그러면은 꾸준히 좀 교역이 유지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줄고 있는 건가요? 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리스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팔 수 있는 고객사라고 하면 뭐 안젤리코시스 쿠시스 네. 그룹인가요? 예, 그런 이제 해운 선박 업체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수출이 줄고 있다면 좀 걱정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때 이런 그리스 사태를 내가 어떤 디폴 국가 디폴 사태를 내가 우리가 느끼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자체 하나만 보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리스와 관련된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영국,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예. 많은 또 채권 국가이기도 하고 그들 나라의 은행들이 이 그리스에 아마 대출해진 그 규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어제 보면 한 50포인트가 퍼센트 이상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 부장 말씀드린 대로. 네. 조선의 경우는 우리나라 수주 잔고에서 한 20%가 그리스 선사가 발주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에 의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의외로 큰데도 지금 그리스가 이런 사태를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스 선사들의 발주가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실제 네. 또한 너무 걱정 안 해야 될 것은 그리스 선사들의 자금 출처가 네. 대부분 그리스 은행이보다는 독일계 은행이라든지 유럽, 프랑스, 영국계 은행에 많이 의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는 한 70% 이상의 선박 발주 금액은 그리스, 은행이 아니고요. 은행이 아닌, 유럽 주요 은행, 아니면 일본, 이런,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많이 자금 조달하고 예.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선박 금융은 그렇게 외주를 줬다고 해야지 되나요?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선박 금융 자체가 국제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 그리스는 일찍이 자기들의 영업 베이스가 예. 여러분 이 배를 화물을 우리 무역량을 어떤 벌크 화석탄이나 실어나는 것이 그리스 자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 베이스가 런던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전 세계의 어떤 화물을
자기들이 실을 나르면서 수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금융도 그런 어떤 런던은 뭐 네. 독일 프랑크푸르트라든지 함부르크 이런 데서 예. 일어나고 있다고 저희들 조사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 은행의 영업이 중단이 되고 지금 뭐 돈이 마른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스 업체들, 그러니까 선박 업체들이나 선사들에는 큰 유동성 예, 위기를 가져오지는 예, 않겠군요. 예,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 종종 말씀드렸듯이 네. 그리스 선사들이 대부분의 자금을 유럽기관에서 조달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그 수익 창출원이 네. 그리스 기업이 아닌 외국계 미국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의 그 기업의 화물을 운송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고 또 그들이 그런 그 이익 창출에 대한 그 금융 관리를 자금 관리를 대부분의 제가 알기로 그 독일이나 영국계 은행인데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 은행에서 지금 뱅크는 대비해가지고 대출 그 은행 자금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네. 자기들의 어떤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배 하나 가격도 사실 엄청나잖아요. 네네. 발주를 하고 나서 그 발주한 것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네. 돈을 받는 그 과정은 얼마나 걸려요, 보통? 되게 이제 배 한 척 만드는 데는 발주부터 이제 근조해서 인도까지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죠. 예, 그러면은 지금 계약해 놓은 것들은 그냥 네.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발주를 그쪽에서 이제 덜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 같은 경우에 네. 그 자금 조달이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예. 우리 조선소들은 상당히 이제 해운계보다는 네. 조선소가 예. 이 그리스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더 입지 않겠나 하는 저는 생각이 드네요.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업체들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그리스의 그 선사들이 갖고 있는 유동성은 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발주가 줄어들 가능성은 엿보이고는 있는 거죠. 예, 있죠. 예,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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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금융권도 이 선박과 관련해서 얼마 정도는 좀 물려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국내 금융사 자금이 한 1조 3천억 원 정도. 예, 예. 아, 노출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억 원 하고 있죠, 그죠? 네네. 네. 그게 그러면은 이게 선박담보대출을 우리나라에서 받은 네. 건가요? 우리나라 네, 업체들이? 네. 예, 그 제가 알기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경우도 아마 우리 관계 은행에서 예. 담보를 그 대출해 줄 때 네. 그리스 선사들의 경우도 그 잘 아시듯 배를 그리스에다 등록 안 하고 네. 이 그 담보물인 이걸 대부분 파나마라든지 예. 라이베리아 이런 국가에다가 제3국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은행이 담보를 잡은 배의 경우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예. 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주가 되게 외국계 회사들이다 보니까 수익 창출에도 그리스 선사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자기들 주거래 은행을 되게 유리하게 은행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그 회수하는데도 그 예. 이자나든지 원금 회수하는데도 문제 없고 거기에 대해 또 질권이 다 설정돼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예. 우리나라 그 금융당국의 경우에 그 노출돼 있는 1조 3천억의 그 회수에는 전혀 거의 뭐 문제 없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설명이네요. 그렇군요. 지금은 이게 유로화 거래가 아마 대략 네. 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만약의 경우에 그리스가 정말 유로존을 탈퇴하게 되면은 네. 자국 화폐를 쓰게 되잖아요. 드라크마와. 네, 네. 그렇게 돌아간다면은 우리가 회수하는 거에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외에는 괜찮은 게 이미 예. 그 우리나라 그 거래한 단위들이 예. 그 제가 알기로 국제 금융시장 결제 단위가 통화가 대부분 달러라든지 유로 뭐 네.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지 자기 드라크마 시대 들어가더라도 네. 아마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최악의 상황도. 네. 우리 선박업체들, 해운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예. 저희가 볼 때 해운의 경우는 뭐 크게 별도로 대응을 안 해도 되는데, 단지 하나 걱정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유럽계 국가들의 금융기관이 그리스에 노출된 금액이 제가 2010년도 통계자료로 한 네.
600억 유로가 되거든요. 695유로. 그러면 이게 예. 이거로 인해 가지고 유럽계 은행들의 선박 금융 시장이 여태까지 보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한 70-80%를 차지해 왔는데 요 예. 은행들이 유럽계 은행들이 이제 그 선박 대출을 줄이면서 우리나라 형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운송이라든지 이런 데 수익 창출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조선업의 경우는 아무래도 저 해운계보다는 직접적으로 발주가 발주량이 줄어들고 수주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면 그러면서 네. 조선소의 어떤 그 자금 조달이라는 현금 흐름 이런 부분들에서 예. 어려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선소는 또 특별히 그리스 선사에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에도 그 조금 선박을 많이 수출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 네, 수출선을 조금 다변화해 놓을 네,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부의 이기환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지동 김수미예요. 차오르 정렬 차오르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차우가 차우가 똑같아요. 2588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대리운전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가 이어집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와 창업 노하우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저희가 끈질기게 지금 따라잡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고 나선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국내 기업의 경영권 보호 입법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혹시나 외국계 자본의 한국 투자 유치를 해치는 것은 아닌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노하우 시간에는요. 어떤 상품에 대해서 정기 구독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고 매달 적절한 상품을 공급받는 형태의 유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이 창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종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 나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SNS 계정도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고요. 트위터 계정은 YTN 언더바 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은경의 생생경제.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판. 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입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참 뉴스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게 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와 삼성의 공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건데 일단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저지하느냐 이게 아직도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삼성그룹을 예. 기업 사냥감으로 겨냥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국제 투기자반의 속성은 지배구조가 불안한 기업들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일단 사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경영권을 위협하고 이사진을 교체하라, 투명 경영하라, 구조조정하라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주가를 급격히 이제 올리죠. 그런 다음에 이제 팔고 떠나는데요. 그렇게 하면 당하는 기업은 이제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그룹이 이런 어떤 그 투기 전략에 걸렸던 것이 아니냐는 어떤 우려를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엘리엇이 반대하는 이유는 합병이 성사되면은 삼성그룹의 경영 승계와 지배구조가 강화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외국자본 입장에서는 사냥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이 적기다 이래가지고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지금 3세 승계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태클을 걸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지분을 사들이면서 주가 조작해서 이제 이익을 빼내
가는 어떤 기회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냥 놔둬서 네. 경영 승계가 이루어지면은 예. 그런 이제 투기 행위를 하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제가 여쭤본 질문의 궁극적인 질문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그냥 합병되도록 둬야지 되는 건가요? 우리 그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고요. 우리 경제 예. 입장에서 봐서든 삼성그룹이 제대로 이제 발전을 하게 놔둔다면은 뭐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는데 네. 외국 자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삼성그룹의 예. 지배구조가 튼튼해지면은 자기네들이 공격해서 이익을 벌어갈 그런 데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걱정이 뭐냐면 이제 17일 날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삼성 측이 가지고 있는 지분 그 우호 지분까지 합쳐서 19.8% 정도인데 20%가 채 안 됩니다. 네. 근데 엘리오시 측에서 산 지분이 7.12%인데요.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엘리오스에 지금 가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외국인 지분이 이제 그 삼성물산의 경우 전부 합치면은 33%가 넘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 이 합병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지금 뭐 있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인데 지금 국민연금이 11.21%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외국 자본 투기의 어떤 그 사냥감으로 넘어가는 일은 좀 없어야 할 텐데 어쨌든 17일 날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곧바로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제인가요? 박영선 의원이 네. 발의를 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적대적인 M&A에 그 노출됐을 때 위험을 좀 피할 수 있게 네.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 뭐 그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이제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권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공격을 하면서 이제 사냥감으로 하면은 우리 경제가 상당히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네. 그 법안을 이제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 법을 제정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럼 삼성을 계속 이렇게 보호해줘야 될 거냐. 이런 예. 차원의 의문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법을 만드는 거에 앞서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건데 지금 국내 이제 기업들 보면은 회계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분식회계 같은 것도 있지 않느냐. 예. 또 대주주와 기업 간의 부당거래도 많지 않느냐. 또 계열사 간의 내부자 거래도 많지 않느냐. 이렇다 보니까 지배구조가 낙후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지금 저평가에 돼 있는데 이런 상태가 외국 자본 공격의 최선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주 투명한 경영하라. 그다음에 아주 건전한 지배구조 갖춰라. 이렇게 해서 예. 일단 기업 가치를 제대로 올려라.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 돼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법으로 경영권을 보호해 주는 건 뭐 올바른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약간 좀 그 의아했던 게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야지 된다는 이름으로 이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그동안에 이제 재벌의 구조에 대해서 상대 공격을 해오던 의원이 이런 법안을 좀 발의해서 삼성과 엘리엇이 또 한창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나온 것이라서 좀 의구심이 들기는 했어요. 아니 그 재벌 예. 기업이 우리나라 네. 이제 경제를 집중시키면서 경제 비율 문제점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외국 자본에 이렇게 사냥을 당하는 건 이제 묵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이런 투기 자본 네. 공격을 당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경우 뭐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경우로요. 2003년에 영국계 네. 헤지펀드인 소버린 자산운용이 예. SK 주식을 대거 매입한 다음에 경영권을 위협하고 2년 만에 8천억 원의 이익을 챙겨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2004년에는 역시 영국계 헤지펀드인 헤르메스가 삼성물산을 공격해서 380억 원을 챙겨가지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2003년에 미국계 헤지펀드인 론스타가 외국은행을 헐값에 사고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 아주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2조 5천억 원의 차익을 벌어가지고 나갔는데요. 네. 그것도 모자란다 해서 론스타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 이러면서 요즘 ISD라는 소송을 걸어서 5조 원을 더 내라 지금 이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이런 어떤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또 우리 경제가 외국 기업에는 공격이 너무 허약하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내면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고쳐야 되지만은 법적으로도 보호해 줄 건 보호해 줘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헤르메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삼성 정밀화학 주식도 샀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하여튼 틈만 있으면 사서 지금 삼성 전반적으로 지배구조가 불어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틈만 있으면 이제 삼성계열사들을 이제 주식을 사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영권을 위협하면서 이제 그 저 이익을 빼내가는 그런 어떤 전략을 지금 펴고 있는 거죠. 돈의 논리라는 것은 돈을 투입했을 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그 돈의 논리는 피도 예. 눈물도 없습니다. 네. 지금 에일리언 매니지먼트 같은 회사는 심지어는 2002년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부도가 났는데 이때 그 국채를 아주 헐값에 사서 무려 30배 이상의 이익을 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나가는 그것 때문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부도가 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쓰러져서 자기네들 이익만 벌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 펀드를 벌처 펀드라고 불러요. 예. 벌처라는 것이 그 동물의 시체를 먹고서는 대머리 독수리를 벌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벌처의 행태와 같다 해서 벌처 펀드라고 부르는데 정말 외국 자본의 어떤 투기 행위는 이거는 뭐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동이 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도 이런 것들을 소위 먹튀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먹튀하려고 예. 들어오는 거죠. 예. 가장 외국 자본의 최대 목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많은 이익을 얻어서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뭐 법까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전제 조건으로 내부적으로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배 구조를 좀 투명하게 하고 경영도 좀 건전하게 하라는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법적인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공교롭게 또 삼성이어서 이 삼성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아닙니다. 삼성이 뭐 여러 가지 잘못도 많지만은 어쨌든간에 우리 기업입니다. 그리고 예. 우리 경제에 아주 막대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 잘못된 거는 고치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욕을 하지만은 네. 외국 자본에 이렇게 당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네. 그래도 우리 기업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실제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배우는 창업 노하우. 불황 속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진짜 전략, 창업을 위한 모든 것, 창업 노하우 시간입니다. 서정원 SP R&D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공부도 할 겸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롭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해봤는데요. 네. Subscription Commerce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영어 공부를 시켜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지금까지 뭐 고객 맞춤형 서비스 이렇게도 알려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런 느낌하고는 약간 틀리게 정기 구독한다. 우리 잡지나 신문이나 이런 거 요즘은 사실 온라인 매체로 많이 옮겨가서 정기 구독의 의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네.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만화책 정기구독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기구독을 의미하는 subscription이라는 단어하고 네. 상거래를 의미하는 우리 전자상거래에 의미하는 단어가 이제 커머스라는 단어가 합해진 subscription commerce라는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 창업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정기구독하듯이 내가 사서 받게 되는 그런 상거래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군요. 네, 큰 틀에서는 그런데요. 네. 이제 단어 그대로 고객들이 업체한테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정기 구독 형태로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네. 매달 적절한 상품을 공급받고자 서로 간 이제 계약 관계를 이루는 것 이런 걸로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일찍 이제 새로운 상품들이 어떤 게 앞으로 나올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면은 본인이 그걸 써보고 더 좋으면 또 따로 구매를 청구할 수도 있고 예. 이런 그 수요자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산업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점포에 가서 물건을 보고 고르는 오프라인 형태의 쇼핑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이 1990년대 이후에 많이 활성화됐는데 그렇죠. 이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단점이 없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 제품을 눈으로 보지 않고 공급자가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혹은 글로써 설명 자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만 보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온라인 쇼핑 업체들도 반품이 굉장히 골치 아픈 거리잖아요. 네. 돌려받고 다시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사업이 발전해 나간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거 몇 가지 알아요. 일단 화장품 샘플들을 구독 형태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고요. 네네. 예, 저 얼마 전에 보니까 꽃 배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알아서 정기 구독을 하면은 그 달에 맞는 꽃을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이게 그래서 정기 구독서 이 상거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미국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뷰티 분야,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워낙 환경 문제도 심각해지고 또 우리나라 이외 서구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물 문제 때문에 자기 피부나 체질에 맞는 어떤 상품, 특히 화장품 같은 것들을 받고 싶어하는 여성분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수요를 맞춰주는 형태로 초기에 발전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뷰티 분야부터 시작이 됐다가 최근에는 이게 또 어린이들도 굉장히 민감한 피부들도 많고 요새 네. 아토피 뭐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유아용품 시장으로도 발전이 됐고 최근에는 이게 더 폭이 넓어져서 남성들 혹은 네. 생활용품 또 건강식품 뭐 수입 가공 식품들 이런 쪽으로도 발전을 되고 있는 추세여서 지난해의 국내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한번 집계를 해보면 이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라는 시장 규모가 물론 이제 대량 추산을 한 겁니다만 300억에서 많게는 한 600억까지도 되는 시장이다 이런 통계 자료를 인용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전체 유통 시장에서는 얼마나 차지한 건가요? 전체 유통시장에서는 물론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보통 한 2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한 10% 수준 미만으로 지금은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제 대형 유통업체들도 이제는 이런 컨셉들을 도입을 해서 기존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상품들을 이 수요자 공급형에 맞게 바꿔가려는 시도들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네. 앞으로 시장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지고 넓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무작정 잘 될 거다 해라 라고 얘기할 수는 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창업자 입장에서 장단점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장점은 이게 정기구독이라는 거는 내가 1년치나 6개월치를 이미 구입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비용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원, 앞으로 미래 수익이 어느 정도 기대된다는 것을 예측하고 할 수 있다는 아주 뚜렷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정기구독한 상품이 본인이 처음에 정기구독 신청했을 때 의도했던 것만큼 상품이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그 실망감도 높고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게 되겠죠. 그래서 네. 공급자가 상품을 선택을 직접 해주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 고객 눈높이를 맞추기 힘들다는 그런 뭐 단점 아닌 단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요새 카테고리 킬러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상품을 아주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이런 해박한 상품 정보가 있지 않게 되면은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습성들이 흔히 우리가 early adopter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빨리 써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예, 네. 상품이 빨리 나오면은 안 써보고는 못 베기는 막 네. 이런 성격 급하신 분들 또 그 상품 분야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거를 빨리 이용해보고 평도 막 직접 올리고 이런 분들이 소비자로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비자 마인드를 잘 읽어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 이제 화장품 분야에서는 진짜 먼저 써보고 사용 후기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올리고 그러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이렇게 제품을 좀 뿌려보고 구독 서비스가 될 건지 확인해보고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샘플 서비스가 소비자한테 일반적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분야를 초기에 정착시키기에 굉장히 그 편한 분야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샘플을 구매하고 원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어지게 하는 게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뭐 보통
전체적으로 정기구독을 다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시장에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고 상품을 공급받는다는 걸 기대하는 거는 초반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정기구독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유인책들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유인책으로는 뭐 어떤 게 가능할까요? 상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본인들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나 어떤 독특한 체질이나 이런 것들에 맞는 정보 서비스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네. 물론 그 본인한테 필요한 것들을 찾기 힘든 분들은 스스로 그런 정보를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찾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블로그든 트위터든 SNS든 이렇게 그 소비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그 온라인 사이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동호회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과의 교류나 뭐 혹은 그쪽을 통한 마케팅, 서비스 개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셔야 이런 분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 대표님 혹시 실제 성공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실 만한 게 없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화장품 같은 네. 경우 이미 서비스를 시작한 업체도 있고 혹은 지금 서비스를 개발 중인 이게 왜냐하면 워낙 체질별로나 특성별로 고객들의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화장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조금씩 각도를 틀어서 예. 어떤 체형에 맞거나 뭐 한방 처방에 맞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은 그 움직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농산물 분야 쪽으로 발전되게 되면은 네. 이제 꾸러미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절별로 우리가 과일을 굉장히 좋은 것들을 양질의 것들을 찾아 먹고자 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신뢰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네. 어떤 특정 지역에서 자기들이 생산하고 있거나 하는 것들을 계절별로 상품을 본인들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배송을 해주는 네.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다른 지역에서 안 나는 농산물이나 특성화된 식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을 꾸러미로 판매하는 그런 컨셉의 업체들도 현재 성공 사례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잘 이렇게 골라주는 그러니까 아마존이 성공한 이유도 보면은 굉장히 고객별로 추천이 적절하게 잘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우리가 말로는 고객별 서비스에서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만 네. 이게 막상 그 본인이 소비자가 돼서 나한테 최적화된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주시려면 고객이 생각하는 거에 몇 배 이상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별로, 유형별로, 서비스별로 지금까지 어떤 소비 패턴을 보여왔는지 이런 것들을 많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자체 데이터도 생산하셔야 되고 네. 또 나와 있는 소비자 행동 특성 연구 자료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감안을 해서 본인 서비스만의 나름의 분석 툴을 꼭 가지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분석 툴을 개발하거나 혹은 아웃소싱을 받거나 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진 않을까요? 물론 그 전문 업체한테 맡기면 요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근데 네.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본인들이 특히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분들은 지금 하고 계신 사업 서비스 내용에서도 충분히 데이터가 잘 축적되고 있고 그거를 해석만 잘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좋은 자료들을 사냥시키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 내에서도 충분히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서브스크립션, 정기 구독 커머스 창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한마디를 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가장 먼저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 이걸 내가 어떻게 현재까지 축적해왔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첫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 서비스에 사실은 약간의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게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문 업체 서비스 선택된 제품을 받아보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100% 만족도를 높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는 이거를 약간 더 보완한 개념에서 큐레이션 커머스라는 개념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큐레이션이냐 서브스크립션이냐의 네. 차이는 우리가 좀 더 큐레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려면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만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나
뭐 데이터를 비롯해서 전문가 집단, 소비자들의 어떤 그 고객 패턴에 대한 자체 제공한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예. 우리는 일정 정도의 전문성이 아니라 정말 특수한 전문성까지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객들이 인식하실 수 있도록 네. 소비를 유도하는 이런 부분의 발전 가능성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정원 SPRN이 대표였습니다. 핫한 여름 시켜주는 최고의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6541님 외 두 분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생생경제 홈페이지 또 팟캐스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을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문으로도 서비스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